그게 흉리대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가운데 절망과 고통의 세상이 헤매일 때 예수님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무산덕이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따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라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마음은 기운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해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고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을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나도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표현했네.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전하리라 이 세상 땅끝까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표현했네. 이제는 그 사람 전하리라 이 세상 땅끝까지. 가는 빚진 자, 가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갖춰 이 몸을 갖춰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의 내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갖춰 이 몸을 갖춰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오 하나님
Thank you.
곧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좌를 그러리라 내 복이 축함이 보다 보기에 만지며 보존해 주의 보좌를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 참 놀라 흥복이고 주의 보좌를 그러리라 주의 피 주의 보좌를 그리라 내 복이 주의 보좌를 전할게 보존했어 주의 보좌를 강한 나에게 단속이 참 놀라 흥정이고 주의 보좌를 그리라 주의 피 기도 주의 보좌를 그리라 내 복이 주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주께서 이전에 행하나 주가 모두 모든 죄를 온전히 벗어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와 구원하셨네 나 죽은 죄에서 사랑받아 금방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에 금방 걷어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주셔서 건강해 예수의 손으로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사 우리를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분명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기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성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반면에 응답받지 못하는 실패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실패해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식을 하는데도 그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도 성공하기 원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일에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또 그 교회에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재직들 그리고 일꾼들에게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자의로 말씀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의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정대로 주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그대로 이루노라.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작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 기록된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자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것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구약은 약 1500년 동안, 신약은 약 100년 동안 합해서 66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1600년 걸렸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33명에서 34명이 성경 66권을 기록했던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 시대가 말세가 가까이 오면서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직통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근에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분명히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 듣고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풍지박산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일가 친척까지 보등 다 써서 이 사람 재산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기도 중에 음성을 듣고 분명히 그렇게 그 사업을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길래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약 30년 동안 했다 그랬습니다. 당신 신앙생활 순 엉터리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 음성 들은 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흔히들 무슨 소리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성경 66권은 왜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내리신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예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흔히들 요새 예수 점쟁이가 너무 많습니다. 걸핏하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예언이에요. 믿고 구하면 받는다. 그 예언입니다. 그렇게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 팽개쳐버리고 무슨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쫓아다닙니다. 요새 신문 지상을 보게 되면 은사 개발 세미나가 있습니다. 은사는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신 것이 은사인데 성령을 개발해서 은사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인간이 개발해서 그 은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소리, 철학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66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잠은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담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달하셨는데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말씀을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우리는 전부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보러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예배 들으러 가는 사람 되십시오.
교회 보러 간, 예배 보러 간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나는 구경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러 가는 자는 주님과 내 나 사이에 내가 주인공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디 임하십니까? 오늘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성령님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말씀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명 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님이 내게 마시면 오늘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에게 임하실 때는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데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임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바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성경은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머리에 임합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기름 부으신 바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성령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날마다 내 입으로 신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선식한 피로 나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비유 가운데 다섯 명 처녀가 완전히 정반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그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그들은 등은 준비했고 기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만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하신 이 말씀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예고 없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특정장소는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들 며칠 나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오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사는 날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 성령님이나 함께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너무나 가난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엉망진창으로 사업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직장생활도 날마다 전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일을 걱정하고 내 몸에 아파서 하나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환경과 내게 영적 생활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십니까? 나사로 한 사람은 땅 한 평의 땅도 자기 땅도 없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그가 호화로이 축제를 열고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난한 사람 나사로 죽었을 때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내 모습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게는 주여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회막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회막에도 기름을 바르고 모든 기구 안에 전부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름을 바르라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는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곳은 기름부음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리라. 그것에 접촉한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된 모든 사람은 다 그분들에게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일꾼 되신 것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든 기구는 기름을 발라라 했는데 그 기름에 접촉하는 자는 다 거룩하다 했습니다. 오늘 일꾼들은 다 거룩한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0장 3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지 말라. 하나님의 성물에는 기름을 붓는데 사람 몸에는 기름을 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몸에 기름 붓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에게 부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신 것은 너 육신을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사람 몸에 기름 붓지 말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어라. 예수님 정인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인되어야 됩니다. 대개가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인간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 12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성경은 그 외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12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악령이 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귀신은 쫓겨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다윗을 가리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감동받은 이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역대상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마지막 70세를 일기로 떠날 때에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그는 모든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전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사모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시고 난 후에 그들의 초대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던 그들은 두 군데만 항상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두 가지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예수 소리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소리, 믿음의 이야기, 각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던 간증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상 상관없습니다. 전도하는데 그들은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를 안다 했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괜히 전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 오늘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주여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울합니까? 그리고 웃을 일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웃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세 번째 아침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환경이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생활에서 저 사람은 지금 찢어질 듯이 가난하고 환경은 굉장히 고난인데 항상 저 사람을 보게 되면 늘 입가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분은 도대체 저렇게 생활이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늘 즐거워할까? 그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네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늘 전도합니다. 늘 예수 이야기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섯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사람은 늘 앉는 자리 어느 곳이든지 기도 생활을 늘 합니다. 기도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항상 그분이 머무는 곳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섯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이 귀가 항상 말씀 듣는 대로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소리는 닫아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세요. 아멘. 로마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이 죽었습니까? 내 가정의 은혜가 죽었나요? 사랑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내 사업이 절망입니까? 직장이 절망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은혜 생활의 바닥입니까? 오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우리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세요. 살리는 영이세요.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에 전부 살려냅니다. 어떤 절망이 있어도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전부 생명력을 집어넣어서 다 살려냅니다.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그 영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그 영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그 영이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를 죽을 몸을 살려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업이 힘들고 여러가지 환란이 계속됩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리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데도 계속해서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내 마음 속에서는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소망이 그쳐지질 않습니다. 무엇인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서 병고친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병고친 은사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옆에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확실합니까? 옆에 한번 이제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어머니 몸속의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치료가 받은 것을 믿는다면 박수를 함께 희망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은혜의 성령.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이라 있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 은혜 받은 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오늘 구한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주여 이 나라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해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모든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 지도자와 사회의 모든 각계 지도자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우리 성령님이 그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이 나라가 축복의 나라, 이 나라가 경제 대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책망받고 천국 가서는 얻을 것이 없어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일꾼 되십시오. 말꾼 되지 마십시오. 따라서 일꾼 되자. 일꾼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이 밤에 주여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오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실 것이고 이 나라의 하나님 모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실 것이며 특별히 내 가정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대로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하나님 이 믿음대로 기도합니다. 오늘 바로 그 현장이 이 기적의 현장이 오늘 이 자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